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. 좀 속상하고 그렇게까지 욕할 건 없지 않나 하고 다니기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. 안녕하십니까, 제퍼리입니다. 어떤 구독자분이 진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. 어떤 차를 샀는데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다는 거야. 왜? 제가 이 차를 보는 순간 아 조금 먹을 수도 있겠다. 아니 그래서 그 차가 뭔데 도대체? 아 이 차 기억나죠? 이 차가 이제 베이비 S클래스라고 해서 나왔을 때 저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어요. 맞아. 실내 막 S클래스 같이 변하고 시승할 때도 오 생각보다 차 좋다 괜찮네 아 막 이랬어요. 그래서 딜러님 가격이 얼만데요? 거의 7천인데요. 네 이런 이 돈 씨 이렇게 외치게 되는 가격적인 게 좀 비싸게 나오긴 했어요. 어쨌든 우리 한번 또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절규의 차게 메일을 보냈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하신데요? 너무 평온한데? 누구세요? 아 저는 이 신형 C클래스 C300 네. 차주이고요. 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타 채널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워낙 많은 악플을 좀 받았어가지고 악플이 좀 심했어요? 네 아 그때 배불렀어요? 네 아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악플을 받았어요? 이 차 가격이 네. 이 돈 주고 사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아 합리적이다? 네.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셨나요? 아, 안 합리적이다? 네 아 그래서 오늘 요 차에 대해 좀 할 말이 많다고요? 아 네 화가 근데 전혀 안 나 보이시는데요? 지금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네 화낼 시간 네. 드릴게요. 아 진양철 회장님 같이 아, 저 이게 C클래스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 뒷모습은 좀 S클래스를 닮기는 했는데 앞모습은 근데 좀 CLS 느낌 좀 나는데요? 네, 이번에 CLS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네. 앞모습이 CLS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C300 AMG 라인 차량이어가지고요. 아, 이게 AMG 라인? 네. 아, 그래서 살짝 이런 데가 스포티했구나 이렇게. 그리고 요 AMG 라인 하면 요 한 줄 들어가야죠, 그렇죠? 네.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S클래스와 같이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거든요. 아, 요쪽에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있네. 아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파란색 보이나요? 이게 BMW 레이즈 라이트 같이 이 파란색이 보인다. 아 그럼 비싼 헤드라이트예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베이비 S클래스 같은 느낌이 든다. 딱히 욕먹을 게 없을 만한데 아직은? 아 근데 좀 짧다.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. 오랜만에 내가 커 보이는 이 마법. 요 차를 뭐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? 저는 50% 네. 선납금 넣고 이제 잔금은 36개월 할부로 해서 아 할부로다가? 네 이렇게 월 납입금 얼마 정도 나와요?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4만원 정도 104만원? 네 기름값 얼마 정도 쓰세요?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더라고요. 4기통이니까요. 아 그리고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돼서 네. 생각보다 좀 연비가 괜찮아서 네. 기름값은 제가 데일리로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 한 달에 한 20-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부분에서 또 욕을 먹어요? 세그먼트의 한계가 아 네. 가장 밑에 급이니까 거의 네. 그 급에서 너무 가격대가 비싸다. 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? 왜 이 차 샀냐? 지인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네. 별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. 이제 제가 커뮤니티 같은 거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.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 250을 살 거냐 C300을 살 거냐 하면은 아 이 클래스 살 돈이니까 네. 네 세그먼트의 한계는 이제 급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. 그렇죠. 아 오랜만에 너 차 사서 벤츠 샀네? 와,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좀 쬐깐하긴 쬐깐한데 이거? 아 이거 한 그래도 한 4천 하나 봐? 7천만원 가까이 주고 샀어. 후구야 오랜만이야. 아 차주님 제가 S클래스 탔었잖아요. 그래도 1년이나 막 경험해봤잖아요. 야 뒷모습은 귀요미 베이비 S클래스 느낌이 좀 나기는 하고요. 그리고 차체가 확실히 작긴 작아요. 요 폭도 그냥 제가 딱 쓰면은 차 안 보이지? 그러진 않아요? 아 트렁크가 좀 작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시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거나 실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많겠다. 경박하네 아직. 좀 더 계속 고급지게 좀 다치면 좋았을 텐데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아 이건 좀 아쉽죠? 네. 벤츠가 S 빼고는 좀 다 경박하긴 해. 얘는 너무 상위 1%만 노리는 것 같아. 진짜 순양도 아니고.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클래스 사지 왜 C 탔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죠. 보시면 알겠지만 아 요 정도 크기. 사실 뒷자리 사람 좀 태우려고 치면은 C라고 하면 너무 작거든요.
탈만한데 우리 차주님이 내가 탈 걸 대비해서 의자를 땡겨놨나? 생각보다 여유 있네? G70이랑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. 네. G70은요 요 발밑 공간 늘 데가 없어요. 아...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러고 있어야 돼. 이러고 얘는 그래도 발밑 공간이 여유는 있어요. 만약 앞좌석 사람이 이 정도로 앉으면 전 이렇게 돼요. 이 정도면 거의 캣토토 붙여야죠. 무릎 아작 나니까. 자, 차주님 칭찬 한번 할게요. 이쁘네. 아유, 이거 디자인은 지금 다시 S클래스 탄 것 같은데요. 아, 요거는 좀 칭찬 많이 받죠. 네. 이 실내 디자인.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런 마감 스타일이 그 막 딴 얘기 많던데 저는 이게 옛날에 S 탈 때는 못 느꼈었거든요. 이쪽이 저같이 좀 저는 힘이 좀 있는 편인데 좀만 세게 하면 부러지겠는데요? 네, 그 마감은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요, 이 차는요 뒷좌석에 앉아서 보는 이 장관이 일품입니다. 요건 정말 깔 수가 없네요. 야, 저 잠자리 핸들까지 너무 이뻐요. 그래서 C클래스를 고민하신 분들은 또 이런 실내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와, 요걸 한번 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세요. 오, 선루프. 요 조그만 차에 선루프가 두 개나 들어가. 이거 E클래스에는 일반 선루프 들어가요. 이야, 자부심? 자부심? 출발해보도록 하죠. 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악플을 한번 봐드릴게요. 누가 7천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이 조그만 C클래스를 사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히 비싼 가격이 맞기는 한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면 차값도 당연히 오르게 될 거고 지금 E클래스랑 이 차량이 그 가격 간섭이 있는 이유가 저는 아직 E클래스는 풀체인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E클래스가 풀체인지가 되면 좀 납득이 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아, 그럼 다음 E클래스 풀체인지 나오면은 그것도 한 1,000만 원 상승하겠죠? 최소 이제 엔트리 트림부터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오는 질문이 이게 또 6기통도 아니고 네. 4기통짜린데 3시리즈 같은 경우는 320D, 320i만 가도 이거보다 1,000만 원이 싸거든요? 그리고 M340i만 해도 이거보다 좀 더 비싸요. 돈 1,000만 원 정도? 비싼데 너무 애매하게 껴있어요, 이게. 이 차가 말이 되느냐. 너무 이게 잘못 책정해서 나온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네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. 예를 들어서 뭐 벤츠랑 BMW랑 항상 비교가 되고 이 세그먼트는 항상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. 우리 아우디는 왜 빼요? 아니, 이거 지금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데요, 지금? BMW를 위주로 여쭤보시니까 이제 그거를 1대1로 대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이 세그먼트를 좀 3시리즈 빼고는 다 이용을 해봤는데 BMW랑 벤츠랑 이제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경쟁 브랜드는 맞지만 BMW 3시리즈가 이 가격이기 때문에 뭐 C클래스도 이래야 된다.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3시리즈는 3시리즈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C클래스는 C클래스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그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또 왜냐면 또 다른 악플들이 뭐냐면은 차를 잘 모르는 애들이나 벤츠 사는 거다. 차를 좀 운전할 줄 알거나 잘 알면은 BMW 샀을 거다.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. 성향 차이인 네, 것 같다.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. 원래 이쁜 거 좋아하시니까. 디자인만 보고 살 수는 없지만 저는 디자인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옛날 S클래스도 좀 느꼈던 건데 진짜 좀 게임기 보는 것 같아요. 이걸로 보고 다니면 굉장히 편한 거 아시죠? 네. 근데 S클래스에 비해서 확실히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. 네,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좀 게임기 화면 같은 느낌이고 방금 나오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. 이게 신호등 진짜 잘 보여주거든요. 아시죠? 네. 내가 어느 순간 너무 앞에다 대면은 신호등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신호등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 카메라를 보면은 또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. 몰랐네. 이런 장점이 좀 있는데요. 하지만 S타 때도 한번 느꼈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가 한 번씩 망가질 때가 있어요. 먹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. 네. 미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통이 됐을 때 야 진짜 그때 답답하더라고요. 아, 유턴각은 좀 아쉽긴 하네. 3차선 반으로 들어오네. 여기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더 유턴이 커진 것 같아요. 유턴각이. 스포츠 플러스 4기통이다 보니까 좀 엔진 소리만 커지고 좀 이게 안 나간 느낌이 있긴 하네요. 네, 터보 레그라고 하는 게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. 아, 터보 레그? 네. 그러니까 터보 레그 좀 세긴 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좀 미션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도 처음에 차 받았을 때 이제 되게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되게 많더라고요. 커뮤니티 같은 데 여쭤보니까 뭐 원래 그렇다, 뭐 정품 인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서비스 센터에 한번 입고를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뭐 어댑테이션이라는 걸
거를 해주시니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그 미션 때문에 진짜 별로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네. 왜냐 또 이게 3시리즈랑 비교되잖아요. 3시리즈 같은 경우 그래도 이거보다 마력은 낮아도 운전이 더 재밌잖아요 또. 네. 거기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차 자체가 아 운전할 때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적응의 문제인 것 같고 네. 운전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. 다이나믹하고 뭔가 약간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3시리즈를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분들께 이걸 타라고 하시면 저는 좀 고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좋게 말하면 편안하고 나쁘게 말하면 굼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저는 편한 걸 조금 선호를 해가지고 네. 그것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. 이 차 출력 전혀 안 아쉽죠? 네, 출력이 아쉽진 않아요. 발가락으로만 엑셀을 밟으시는데 나 뒷좌석 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답답한 건 좀 오랜만이에요. 이러면 사기통이 아주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살살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? 네, 원래도 네. 막 하드하게 운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 정도면 그 소프트 정도가 아니고 녹겠어요. 부드러워. 녹아내려. 그래도 좀 이 차 차주로서 이걸 또 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진짜 별로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. 저는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차가 가격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. 네. 그런데 가변 서스펜션이 없어요. 그렇죠. 그거 중요하거든요. 사실 우리처럼 승차감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댐퍼값이 조금 더 하대해진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고속주행에서의 더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변 서스가 없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이게 지금 센서들이 되게 많아요. 귀신 잡는다는 벤츠는 해병대라고 하잖아요. 네. 귀신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주차할 때 이게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주차할 때 삑삑삑삑을 되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그거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내려서 보면은 사람 한 3, 4명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곧 사고가 날 것 같이 그렇게 알림을 주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다. 한번 찍어줘. 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단점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. 좀 속상하고 그렇게까지 욕할 건 없지 않나 타고 다니기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. 근데 너무 이제 막 그돈씨 그돈씨 하면서 그돈씨라는 단어는 플래그십과 기암급을 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클래스를 샀어도 그돈이면은 뭐 350D, 400D 뭐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마이바흐까지 올라갔으면 그 돈 주고 왜 벤츠를 사냐 벤틀리를 사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롤스로이스 사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는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돈씨라는 거는 저는 어떤 거를 사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돈씨란 단어를 진짜 싫어하시네요. 네.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. 2차 사람 또 사나요? 네, 저는 망설임 없이 살 것 같아요. 아, 망설임 없이요? 네.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. 저는 안 갈 것 같긴 해요. 이건 취향 차이지만 네. 큰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사기통의 요 느낌을 아 요 돈 주고 그래서 저는 좀 G80이 좀 생각나는 차예요 생각보다. 그리고 연비가 또 생각보다 10 이상 나올 거란 말이죠. 현재까지 4134km 탔을 때 12.1이 거의 평균이네요. 네.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구매를 할 때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비도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차는 굳이 따지자면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요즘은 가심비도 또 소비의 한 형태고 트렌드다 보니까 네. 저는 가성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차를 사고 나서 제가 되게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 차를 후회 없이 구매를 할 것 같아서 가심비도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항상 보니까 이제 E250을 살 거냐 C300을 살 거냐 그러면 두 개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무조건 그렇죠. 그냥 클래스만 놓고 당연히 E클래스 사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. 뭐 묻지도 따지 이유가 없어요. 그냥 E클래스니까 네. 얘는 C클래스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생각해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던가 뭐 디지털 라이트라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그 E25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차는 당연히 거거 익선이 맞아요.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.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근데 저는 옵션도 다다 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차는 이 세그먼트 중에서 최고의 옵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이 C클래스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고민이신 거라면은 뭐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겠지만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혹 비난들을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후회 없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그돈씨 씨. 아, 그돈씨 좀 그만해주세요.
자, 오늘 그돈 씨와 함께 했습니다. 왜냐, C클래스니까 그돈 씨. 어. 띠리리린. 왜,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? 너무 고민하지 마.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?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?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. 아,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,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.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. 야,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. 많이 지원해달라고.